정리하고 이제 끝냅니다. 오늘은 경계라는 것은 아까 용어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라고 했죠. 지적에서의 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의 경계 아닙니다.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경계에 대한 원칙은 경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계는 누가 결정하냐? 경계 국정주의. 국가만이 결정해라. 국정주의. 그 다음에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만듭니다. 직선주의. 경계는 원칙.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 한번 결정하면 토지동사유 없는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경계는 0.1mm 두께로 제도 그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걸 나눌 수 없어. 불가분. 동일 경계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땐 축척이 큰 쪽이 우선입니다. 축척 종대. 이런 것들이 경계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계에 문제되는 것은 이 경계는 실제 땅 위에서 지상의 어떤 지점을 기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경계 기준 이걸 따로 또 물어봐요. 어느 지점을 기준하게 되냐. 그래서 고저차가 없을 때, 고저차가 없으면 어디라 했지? 중앙. 고저가 있으면 어디라 했어요?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된 지점은 어디라 했지? 경사면의 상단부. 해수면에 접했다. 그럼 해수면에 접해서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그럼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다. 바깥쪽 어깨선, 외측 어깨선. 그래서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고저가 없을 때는 가운데, 있으면 하단부, 절토된 지점은 상단부. 해수면 접해서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제방 나온 바깥쪽 어깨, 모서리선. 그 다음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관련해서 원칙적 경계 설정할 때, 자, 건물이 있으면 분할 시 건물을 가로질러서 건물 걸리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건물을 가로질러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기억하라 했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법원이 확정 판결이 있다. 판공사고다. 뭐 확정 판결, 강제 조정. 분쟁이 생겨서 이 점 연결해서 자르라고 판결 내렸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공공 토지는 지목이 뭐냐면 도제하고유 철수하까지. 이런 공공용 토지 분할, 도를 건설한다. 건물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 네 가지가 나오면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36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설정, 이렇게 이 도면의 경계, 이게 경계인데 이 땅의 경계 기준이 뭐냐. 첫째,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 고저 차이가 없어. 그럼 어디? 중앙. 무중. 그 다음 는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유하. 하단부. 맞네. 그 다음에 도로 구호 등의 절토하면 절상. 상단부라고 했지. 상. 틀렸네요. 안쪽 면이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해수면에 접했다. 최대 최소로 나왔지. 틀렸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그 다음에 제방이 나왔어. 그럼 바깥쪽 어깨.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릴 두 개가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고저 무중류와 절상 해수만 제외.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다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있어요. 자, 38번은 똑같은 거고 넘어가서 자 40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아, 이거 39번 하나 더 보고 넘어가죠. 39번 작년 문제. 자, 토지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땅 위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 수완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놓고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뭘 작성한다고? 지상.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야. 지상 경계점 등 여기 요거만 비슷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하고 지금 뭐라고? 이거 경계점 좌표 등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같은 거는 요 경계점 경계점 요건 같네. 그래서 여기 헷갈리기 쉬우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반드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놓아야 되고 이건 지적 공부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디서? 도시개발사업 안지역에서. 아까 세 가지 세트면 있잖아.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왔었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요 비슷하니까 아 요 헷갈릴 것 같은 게 요 바꿔놓은 거야. 여기다 이거 싹 대체해가지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다. 2번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즉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해수면 접했을 때는 최대 만주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이건 뭐 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0번 문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상을 물어보았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여기 뭘 등록하느냐 소재 집어는 경계점 좌표 위치 설명도 목 예, 지목과 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그 다음에 예, 경계점 표지 종류 이런 것들 그래서 예, 기억처럼 경계점 표지 종류나 위치 경계점 표지 등록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등록합니다. 토지 소유자, 인접 토지자, 서명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 리은, 릴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그렇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뭐 자세히 물어볼 거나 지적 공부도 아니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 이거 등록 사항을 물어봤었고 작년에는 용어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써야 될 곳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착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경계원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자, 경계란 필지별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 용어정이 나왔죠. 경계점 좌표 등표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이 선수치 교차점 측량에 즉 좌표값은 측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평면 직각 종이 선수치라는 것은 좌표에 대한 용어정에 있었는데 현행법은 삭제됐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즉 좌표값을 평면 직각 종이 선수치라는 표를 썼어요. 3번 토지 지상 경계 위치는 뚝이나 담장 등을 표시한다 했죠.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여기 사업지구 경계 사회 동그라미 치고 건물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아까 여기 판공사도 여기 사업지구 경계 건물 걸리게 해서는 예외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지구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 토지 분할할 때 도시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하려니 그것이 바로 44번 문제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자 지상 경계를 지상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없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아닌 걸 찾아 판공사도 아닌 걸 찾아라. 첫째 소유권 이전이 없지 이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법원 확정 판결 판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뭐냐 사번이야 5번째 공공사업에 따라 공공용 토지 분할 공그 다음에 사가 뭐냐 3번이야 사업주 경계 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도가 뭐냐 5번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렇게 네 가지 개념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법원 확정 판결,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 네 가지 나오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건물을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여기 원칙은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원칙이야. 필요 없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문제를 한번 면적을 보자.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다. 수평면 넓이 2차원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은 2차원 지적. 그러면
수평면 값밖에 안 나온다. 3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 표면이 넓이도 아니고 이거를 어디다 그렸냐, 입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 2차원 여기에 토지를 위치를 그리다 보면 자 저 모양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뭐 이 안에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표면의 넓이도 아니고 요 도면 위에서 이 안에 들어간 넓이를 찾는 거예요. 이걸 수평면 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용어 정의에서 수평면이 넓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 미터 볼에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에 대해서 1제곱미터, 자, 이 면적은 종래 척관법상 개념인 평, 보호 같은 거죠. 이걸 제곱미터로 환산하려면 여기 얼마에 곱하느냐, 120분의 400이라는 개수를 이걸 꼭 기억해 줍니다. 즉 이렇게 약 3.30 곱하지만 이거 120분의 400이라는 개수, 사방 11자의 넓이가 400제곱미터라는 얘기. 여기서 요 제곱미터 환산 개수 요수 얼마를 곱해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면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측량 도구가 경위의 측량 도구를 썼다. 그러면 좌표면적 계산표 연결해요. 그 다음에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것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한다. 즉 경위 측량 방법을 쓰는 곳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이야.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해야 돼. 이렇게 좌표면적 계산법을 써야 되고, 평판이나 전자평판 즉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가 작성된 지역은 평판이나 전자평판으로 면적을 산출하되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해버려. 그냥 측량 도구는 이런 거, 측량 도구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따라가야지 반대로 서로 엇갈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은 세부 측량, 자 측량 도, 측량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측량 하게 됩니다. 이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아닌 걸 다 세부 측량이라고. 세부 측량 하면 면적 측정해야 되는데 면적 측정한다. 그런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 중에 전형적인 뭐가 나온다 그래서 합병, 이게 제일 많이 나,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제일 많이 나.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으로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그다음 면적 결정 방법,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결정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측량 기술자 면적을 다 산출해 놓은 상태에서 면적을 확정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도면에 결국은 축척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의 면적을 산출해 봤더니 만약 384.55가 나왔다. 그럼 이게 토지 대장, 즉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말하고, 여기다 면적을 등록하는데 면적 등록할 때 자릿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게 어느 경우는 여기 소점 기준 여기만 등록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깊이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하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고 여기까지 등록하는 건 어디까지냐 이걸 물어볼 때, 첫째 여기까지는 축척 분모를 봤을 때 이 축척 분모가 이게 천 단위거든. 그럼 여기까지 등록한 이건 축척 분모가 백 단위다. 이제 이거 놓고 기준을 분모를 봤을 때 이건 천 단위, 이건 백 단위. 그러면 지적에서는 축척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일곱 가지. 제일 큰 게 얼마예요? 500분의 1. 그 다음 큰 게 얼마야? 600분의 1. 그 다음 얼마겠지? 3000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이 말 줄이라겠지? 500분의 1, 10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총 7가지 축척이 있어. 이 중에서 요 500, 600은 100단위잖아. 나머지 다 1000단위. 1000단위는 100단위에 비해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100단위일 때 소 첫째 자리까지 들어갔다면 1000단위일 때는 여기 소수점 이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1위 자리까지. 제곱미터 자리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 이때는 제곱미터 자리. 여기는 이걸 이제 등록 자릿수를 이렇게 등록 자릿수를 한번 보자. 이때 어디라고? 제곱미터 자리야. 1의 자리까지야. 여기는 어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건 소수 첫째 자리 말하는 거야. 자릿수. 그다음에 여기 최소값 가장 작은 거.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 1이야 1.
1보다 작으면 1로 그냥 넘어가. 그럼 여기 제일 작은 값, 여기는 뭐예요? 0.1이야. 0.1보다 작으면 0.1로. 문제는 단수가 있을 때, 끝수. 이 끝수를 정렬할 때 어떻게 하냐? 끝수 정렬 방법. 자, 전부 다 여기선 일정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0.5 기준, 여기선 0.05 기준. 이 기준값을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초과 크면 올려줘라. 이거보다 작아 미만 버린다. 미만 버리고 크면 올려. 근데 같다. 이게 문제. 같다. 이때 오사오입. 오사오입이라는 것은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버리고 올리느냐. 이 버리는 것은 구하고 그냥 끝자리가 짝수로 끝났으면 0이나 짝수 버리고 홀수 올려라. 홀짝을 구별해서 올리고 버리고 결정합니다. 오사오입법을 쓴다는 것은 5로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그럼 여기서 100단일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남은 단수가 얼마야? 384.5까지 남으니까 이게 남았지? 얼마 남았어요? 0.05가 남았으니까 기준값 0.05와 비교했을 때 같다. 같아. 같으면 오사의 법입니다. 이때 구하구장 끝자리 어디냐? 여기 끝이야. 여기 홀수면 올려서 384.6으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이 100단위와 같이 보는 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거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0단을 따라갑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축척 분모나 이런 걸 놓고 판단할 때 면적 결정할 때 여기서 이 단수 처리 막 이거 시험을 자주 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값이 얼마냐. 기준값 놓고 봤을 때 초과 올려 미만 버려 같으면 오사입. 그렇죠? 오사위 번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 끝나서 버리고 홀수면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4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좀 조금 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야 되는데 세부 측량, 즉 측량을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 했지. 여기 세부 측량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거기 지적 측량이 총 13가지가 있지만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라 해서 아닌 경우 1번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동그라미 합병 딱 나오죠. 합병 딱 끼어 있잖아요. 합병 전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 지적공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측량합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럼 무슨 측량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이라 했지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어디서 지적 확정 측량. 면적을 새로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돼. 경계본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면적 측정하지 않지만 예외가 뭐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만 예외.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상 정전을 위한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이건 경계를 정정할 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세요. 48번 문제. 지금 축척이 주어졌네. 1200분의 1. 분모가 1000단이야, 100단이야? 응? 1000단이죠. 어디? 여기 1000단, 여기. 자릿수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만.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여기 1의 자리까지 즉 소수점 이하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1필지 산출 면적 0 이건 이제 5 저희 표기가 0.4제곱미터로 나와. 0.4 이렇게 제곱미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 이렇게 됐다. 그러면 1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 최소가 얼마? 1보다 작아.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돼? 1로. 최소보다 작으면 얼마를 등록한다고? 최소값으로. 최소값 1이니까 1로 등록하는 겁니다. 49번 문제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이란 말이 나오나? 이거. 자, 도시개발 사업 실시했다.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야. 100단일 때 같이. 지금부터 이 한 자리,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겁니다. 산출한 면적이 1029.51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여기 산출한 면적이 1029.551이 나왔다.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지역부터 이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단수 끝수가 남았더라. 얼마? 0.051이 남았어.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초과. 초과하니까 올림. 그래서 얼마로? 6으로 올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0번 문제도 마찬가지. 경위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말 딱 나왔지. 확정 측량 여기 나왔네. 도시화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여기 나왔지.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산출한 면적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고? 730.45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냐? 730.45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이니까 여기 100단대처럼 제곱미터 현재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봤더니 남는 숫자 이거라 0.05가 남아서 기준값과 비교 봤더니 같더라. 같을 때는 5 사유판다. 구하고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려라. 이러네. 아시겠죠? 네,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순서대로 자릿수부터 결정하려면 축적분모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51번 한번 더 연습해보죠. 자, 그러면 연습용이니까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100단위 주어졌네요. 여기서는 100단위 딱 주어진 100단위 600분의 1. 자, 신규분할 토지 면적 측정을 계산한 값이 325.51. 똑같지? 요거 같은 개념이 아까.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는 거예요?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남는 게 얼마? 0.051이 남았으니까 기준값 0.05 비교했을 때 초과 올리면 325.6. 그럼 참고로 5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의 신규 등록할 토지 면적 측정 결과 갑토지는 276.75가 산출되었을 때 토지에 대한 등록할 면적과 먼저 이걸 구해야 되고 지적도상에서 자 500분의 1 지적도상에서 가로 4cm, 수 3cm 이 토지 면적은 얼마를 결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먼저 276.75가 나오는데 지금 축척이 주어졌네 얼마라고? 500분의 1이야. 그럼 어디? 100분의 1인데 요 100단이잖아요. 100단이.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276.7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봤더니 100단이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으니까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같잖아. 같은 번다고 같으면 5 사이 번다고 했잖아. 이때 구하는 끝자리 여기 끝자리가 홀수니까 올려. 짝수만 버리고 8로. 276.8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 지적도상 가로 4 세로 3cm 이건 면적을 구하라 할 때 이거 착각 안 되는 게 3, 4, 10이면 큰일 납니다. 자 축척이 지금 얼마라고 지금 500분의 1의 지적도에서 여기 어떤 토지냐 도면석 가로가 4cm 세로가 3cm 이 여기 넓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 가로 4cm는 4cm면 4는 거꾸로 500배 해줘야 돼. 그럼 실제 길이가 나오지. 4, 5, 20. 그렇죠? 20, 00. 20, 2000cm를 미터로 바꾸니까 20m예요. 세로가 3cm네. 3 곱하기 거꾸로 500배 해줘. 500배 줄였으니까 거꾸로 500배 해주는 거예요. 500 하면 3, 5, 15. 1500cm를 미터로 바꾸니까 15m야. 그럼 20m 곱하기 15m 하니까 얼마? 300제곱미터가 나온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3, 4, 12 곱하기 500 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 거리에 4cm면 500분을 줄였으니까 이걸 실제 거리 얼마야? 2000cm가 된다. 미터로 20m. 세로가 얼마야? 3cm를 500배 해주니까 1500cm니까 미터로 고치니까 15m. 왜?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그럼 면적은 제곱미터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가로가 20m, 세로가 15m짜리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얼마? 300제곱미터지. 어려워요. 어렵진 않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55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시면 자 옳은 걸 찾으라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한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직권 조사 측량이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아까 뭐라 했지? 토지 이동 현황이라고 했지. 이용이라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그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했지. 이용 계획이 아니고. 3번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자 지번 변경 소유자가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소관청이 하는 것인데 미리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사용된다. 이건 뭐야?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지목설정의 원칙 중 영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 5번 지역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요거는 자 축척이 600분의 1이다 100단위를 말하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이렇게 조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축척분 100단위 때 말하는 겁니다.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의 지적도는 원칙 500분의 1이기 때문에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은 전부 다 100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처럼 축척 분모 놓고 봤을 때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최소값이 0.1이 최소니까 0.1보다 작으면 0.1을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최소가 0.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1이 아니고 0.1 미만일 땐 0.1로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등록상 아주 중요한 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토지 등록상 그래서 어떤 거 지번이나 지목 경계나 면적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에 관련된 문제를 보는데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대한 특히 이제 등록사항이 문제인데 등록사항 기타 장부도 있지만 등록사항 그래서 등록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고로 자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8가지 나눌 때 어떻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눈다 했죠? 가시적이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불가시적이다 안 보여 이건 전산 처리했다는 거야 전산화됐다 그럼 가시적 지적 공부는 크게 보면 뭐가 있어?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지는데 이 대장 중에서 가장 좁은 임의 대장은 두 가지입니다 협의 대장 어떤 거?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광의로 얘기하면 여기에 뭘 또 붙인다?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넓은 의미 대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도면이 있어. 도면. 도면은 뭐가 있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그럼 이 전산화된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건 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걸 전산화시킨 거니까 이 등록 내용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대장과 도면 중간에 뭐가 있다? 경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7가지를 등록사항을 보면 전산화된 건 자동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역공 공통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역공 공통사항. 공통사항 뭐라? 소재 지번. 특히 여기서 등록사항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등록사항. 등록사항을 전부 다 암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자 이런 거예요. 소재지번 다 공통이다. 그러면 이 소재지번 도면에도 있고 경계점 좌표, 대지권 등록부, 공유전명부, 임야도, 지적,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고 그 다음 공통성이 많은 게 이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있다 했지. 이거 뭐야?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 19자리. 고유번호는 총 19자리수로 이루어지고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 11번지 한 자리가 대장식별번호 뒤에 8자리가 지번. 그래서 앞에 10자리 소재야 소재. 뒤에가 이게 지번이고 11번지 한 자리가 이게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폐쇄된 걸 말하고 9번 8, 9번은 이렇게 이제 고유번호 숫자가 19자의 숫자를 이걸 기억해 주는데 고유번호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 볼 때 고유번호를 보면 지목이 코드화 되지 않아요. 지목. 또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지적 공부 종류와 소재 지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넓은 의미 대장 여기까지 포함하는 게 뭐냐 넓은 의미 대장에는 소유자 표시하더라 소유자. 즉 소유자 표시는 이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 그 다음에 원인 일자, 요게 포함돼. 변동 일자는 어떤 게 소유권 변동 일자라고 했지? 등기 접수 일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고, 특이한 걸 지금부터 몇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토지 임야 대장, 요거 토지 임야 대장, 여기서 기억할 거. 여기만 있는 거 면적, 꼭 기억. 면적 미터법 세금메터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지목을 정식명 칭호 쓴다.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유전명법은 뭘 기억하라 했지? 여기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급은 뭘 기억한다? 역시 지분 플러스 여기에 대지권 비율. 여기 저기 대지권 등급표만 있는 거 대지권 비율하고 비율. 그다음에 또 뭐가 추가된다 했어? 건물의 명칭, 즉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그다음에 몇 동 몇 호인가 이걸 보라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 보면 뭘 기억하라 했지? 세 가지 부호 부호도 좌표.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여기만 있는 거.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 도면은 뭘 기억한다? 도면하면 제일 먼저 첫째 경계. 어떤 거? 색인도. 그다음 도각선, 도각선 수치.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특히 이제 여기는 건축물, 건축물의 위치. 요 건물 명칭과 구별해야 됩니다. 지목을 쓸 때 부호로 쓴다는 거. 이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대장과 도면 등록상을 많이 물어볼 때 요 특이한 것들은 기억해 줘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대장 소유권 지분하면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추가로 세 가지 그 지상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구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분 요거만 있는 부호보도 좌표 도면은 첫째 대표적인 게 경계입니다. 경계 요 몇 가지 정도 알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계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도면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를 다 등록해 줍니다. 도각선 오른쪽 아래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171페이지 1번처럼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걸 찾아라. 지적공부 암기하라 했지? 총 몇 가지? 8가지가 있다 해서 8가지. 그중에서 전산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7가지를 찾아. 그래서 1번 문제처럼 지적공부가 공부로만 나열된 걸 찾아. 첫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급부 경계점 좌표 등부 다 해당됩니다. 근데 2번은 결번대장 일람도 해당사항 없죠. 3번은 등기부 등기필정보 해당사항 없죠. 4번은 면적측정부 지적측량 결과도 해당사항 없지. 5번은 부동산 종합공부 연속지적도 해당사항 없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면 돼요. 이거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등록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해 지금 거기 날린 거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딱 언급했어.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서 아까 뭐라고 소재 지번 다 공통이니까 이건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다 공통이니까. 그럼 뭐가 핵심이다? 지금 지목과 면적 핵심. 여기 면적하고 지목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이 협의 대장, 토지임야 대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지하면 토지임야 대장 지문에 있는 걸 차지해야 돼. 해당되는 것보다 1번밖에 없지. 토지 대장. 그다음에 자. 5번 문제 하나 보세요. 5번 문제.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면적과 지목은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해당 사항 면적은 지금 두 가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이거 토지임야 대장 여기 들어가. 소재 지분 모든 지적 공부 모든 공부 등록사항이 되죠. 지적도는 법정 축적 중 1200분을 제일 많이 쓰고 임야도는 6000분을 주로 쓴다. 이것은 전체 도면 축척 7가지 있다 있지. 7가지 다시 복습. 제일 큰 게 얼마? 500분의 그 다음에 6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쓰고 임을 줄이라겠지.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6000분의 1
그 중에서 일곱 가지 중에 지적적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 1200분의 1이 일반적인 거고 임야도는 3000분의 6000분의 두 개밖에 안 쓰는데 6000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호, 대지권 등 경계점 좌표 등표인 소유자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소유자 인적사항은 넓은 의미 대장인 요디 요 네 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까지만 들어가고 경계점 좌표는 이게 없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 고유번호는 토지 임야대장 공유전명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 등록되어 있고 도면에 등록상이다.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고유번호. 총 몇 자리? 19자리. 앞에 10자리 소재, 뒤에 10자리 집원, 11번째 한자리 수가 대장 식별번호인데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토지 이동 사유 핵심은 여기 토지 이동 사유. 이동 사유를 지적공에 등록하는데 어디냐? 요거 하나 있지. 토지 이동 사유. 어디 등록해? 토지 임야 대장에만. 협의 대장에만. 해당되는 것은 토지 임야 대장. 이걸 찾으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일제 시대 연역적 차이밖에 없어. 일본 놈들이 먼저 토지 조사 사업해서 토지 조 대장을 만들어 놓고 1918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임야 대장을 만들었다. 요 방식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걸 찾아봐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은 자 대지권 등록상 뭐야 여기서부터 요거지 요거 첫째 소유자 집은 공통이요 고유번호 들어가 있어 소유자 인적사항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 1번은 지목이 없습니다. 떨어져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토지동 사유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고유번호 다 들어가죠. 5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지분 도면 번호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막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10번도 역시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상 이 두 가지 묶었어. 공통된 거. 이 두 가지 공통된 건 어디야? 여기 공통된 건 요거 소유권 지분. 요거는 여기만 들어가니까 소유권 지분은 일단 공통상이네요. 그리고 어떤 거 여기 소재 지분 다 공통이며 소재 지분 다 공통이지? 토지 소재. 그다음에 공유전명 대지권등록 이건 뭐다? 넓은 의미 대장이니까 여기 요까지 다 공통이에요. 요까지 요 소유권 지분까지 해서 소재 지분 고유번호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까지가 공통이에요. 해당되는 걸 찾을 때 소유자 변경된 날짜 이거는 들어 공통 소재 지분 다 공통 고유번호 공통 소유권 지분까지 공통 대지권 비율만 빠지네. 왜? 여기만 있는 거잖아.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어?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정답 표기가 잘못됐네. 그죠? 모두 그런 거. 예. 5번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아, 자, 저기 5번이죠?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지금 맞는 거. 모두 그러라고 했잖아요. 공유전명과 대지권 공통상 맞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유권 지분까지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소유권 지분까지. 소유권 지분까지 공통. 네? 아니, 여기는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은 공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공유전명부는 어떤 토지가 있어. 근데 이걸 뭐 100명이 가지고 있다. 100명이. 그러면 각 100명 A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게 100분의 1이다. 지분이 있단 말이야. 지분은 똑같은데 대지권 등록부는 여기 토지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땅에 100명 있으면 뭐야? 100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지분은 있지만 공통이지만 뭐가 있다고? 여기선 대지권 비율. 대지권이 뭐야?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토지 비율. 실. 바늘 실을 때 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고 공유전 명부에는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파트 밑에는 땅도 공유 관계 맞아요. 이거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답 표기는 틀린 거니까 고쳐 주시고 5번으로. 응? 5번이 정답. 거기서 보면 기억 빼고 나머지 다 공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 등록상 한번 보죠. 13번 문제 제일 저장 13번. 도면이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걸 찾아봐라. 도면이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거. 자, 도면 자, 소재 지번은 다 공통 사항입니다. 소재 지번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도면에만 없는 게 하나 있다 있지. 아까 도면에만 없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고유 번호. 자, 고유 번호 어디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는 게 고유 번호야. 도면에만 없어. 그러면 이제 고유 번호가 들어간 걸 다 먼저 제거시켜 보세요. 먼저 고유 번호가 떨어진 게 어디요? 3번, 4번, 5번 다 고유 번호 들어갔지? 볼 게 없어. 1, 2번만 놓고 보는 거야. 소재 지번은 공통이요. 건축물의 번호. 건축물 번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건축물 위치는 들어가 있지. 번호는 없어. 위치. 이건 뭐냐면 도면에 건물이 위치한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자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여기 10번지에 건물이 앉아있다 그럼 건물 위치가 이렇게 건물이 앉아있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이걸 건물 위치라고 그래. 알았어요? 건물 위치. 근데 아까 여기는 뭐예요? 건물이 명칭은 어디에 들어갔어?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건축물이 번호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는 들어가다. 그 다음에 삼각점이나 기준점,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도 표시상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특히 핵심은 어디? 경계. 요 경계. 요게. 자 이런 걸 토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도 15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14번 문제 지적공부 등록상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고유번호는 총 19자인데 행정구역 지번과 지목. 지목 자 보세요. 고유번호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목이 고도 안 됐고 면적 없고 소유자 표시가 없다 했지. 세 가지. 19자리 맞지만 지목은 고도화 있지 않아요. 소재 지번과 지적공부 종류만 알 수 있다. 공유전명부는 소재 지번 공통 소유권 지번 토지 고유번호.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아까 여기 지적도 중에서 특이한 지적도가 있어. 어디? 요 경계점 좌표가 작성, 이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의 특색 세 가지, 제명 다음에 제목 끝나고 가로 열고 좌표라고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간 거리를 모두 등록해. 센티미터 단위까지 즉 소수 둘째 짜리까지.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써줍니다. 왜냐하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지 않고 좌표값을 가지고 측량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이땐 좌표값을 측량한단 말이야. 도면과 측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측량할 때 사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이런 특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5번 지문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 이걸 임야도로 작년에 바꿔냈었지. 지적도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지적도가 있지 임야도는 없어요. 지금 임야도는 강원도 산속이나 들어가 있지. 계룡산 산속에 있는 건 도시 한복판에 도시개발 4번 지역에 임야도가 있겠어. 지적도지. 이 지적도가 정밀하기 때문에 특징이 세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썼고 도화선 하단에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써주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경계점 간 거리를 다 등록한다. 이런 특징. 자 거기 15번 문제처럼 15번 이렇게 도면을 주었을 때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읽으라는 겁니다. 거기 15번에서 거기 도면 좌측 상단에 있는 그 그림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십자가 표시된 거예요. 이게 색인도라는 거예요. 색인도.
이렇게 도각선이 있고 여기 좌측 상대로 도면 십자가 표시가 나와. 이걸 색인도. 여기 숫자들은 도면 번호예요. 지금 거기 나온 거 14, 15, 16 이렇게 나왔다. 이거 14, 15, 16.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 20 이렇게 나왔다. 9, 22. 이것은 현재 이 도면 15번 도면이라는 거야. 이쪽을 보려면 9번, 여기는 16번, 여기는 22번, 위는 14번 도면을 찾아보라는 거. 이거 색인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색인도. 그리고 거기 어느 지역이 지적도란 제명이 있고 축척이 주어졌죠. 그리고 바깥에 테두리선이 도각선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지번과 지목을 써준 거, 한 글자씩. 정 가운데 삼각형 표시로 된 산이라고 쓴 부분은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얘기예요.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첫째, 1번. 이 지적도의 도면번 어디다? 이 십자가 안쪽이 가운데. 15번 도면이다. 15번 도면. 자, 126에 10. 의 지목은 공장용지다. 126의 10을 찾았습니까? 뭐로 나왔어? 장으로 나왔지? 그럼 천원 차장,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그 다음 126, 7에 제도된 그려진 십자가 표시 안에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들어간 거 이거 뭐냐? 지적 삼각점 위치 표시다. 지적 측량 기준점 중에 이렇게 지적 삼각점, 그 다음 이렇게 지적 삼각 보조점 검게 음영으로 쓴 거, 그 다음 도근점 2mm원 도근점 이렇게 표시해요. 도면상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 표시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라고 있고 경계는 오른쪽에 있죠. 무장 전부 다 얼마냐? 경계. 토지의 경계나 도각선의 두께는 전부 다 0.1mm 폭으로 그리도록 돼 있어요. 0.1mm.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작년에 나온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줄 수 있다. 이건 지적 공문 아니지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적도의 축척은 총 7가지며 임야도는 2가지 쓴다 했지. 축척.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나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는 도면 등록상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 항상 뭐라고 해서 지적도. 지적도 있어요. 특색.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도가서 오른쪽 아래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주라고 했어요. 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나타내야 하면 다만 전사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전산을 할 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다 17번 같은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에 관련된 거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자, 아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안지에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자지면 공통 고유번호까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표시는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거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부호도 좌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여기서 지번과 토지등록 사유, 이건 지번은 들어가지만 이동 사유는 들어갈 수가 없죠. 토지 고유번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호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건 많습니다. 경계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경계는 여기 도면에만, 아까 여기 도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경계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좌표는 들어가죠. 건축 위치는 도면 등록상이지. 면적은 들어가지 않지. 어디에 들어가니까? 면적 여기 있잖아. 토지면 대장. 그 다음에 장번호, 이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간 걸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20번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출제 문제 중에서. 자, 20번 문제 보세요. 자, 아래와 같은 지적도가 있을 때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표 좌측 상단의 십자가를 뭐라고 한다? 색인도. 바깥에 외곽 테두리선을 뭐라고 한다? 도각선. 근데 여기서 지적도란 제명을 보니까 그 가로열고 좌표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는 뭐라고, 여기 이 좌표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다. 이런 얘기예요. 특색이 세 가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첫째 73의 2번지를 찾아봐서 가운데쯤 보입니까? 주라고 쓴 거. 이건 뭐야? 지목은 뭐다? 주유소용지. 면적 측정은 뭘 측정했다?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 계산법. 다시 한번 아까 면적 측정 방법. 자,
경계점 좌표는 국자 합성 지역 경우위의 측량 방법을 썼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했지?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등부 작성 지역이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지.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 작성 지역이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했지. 평판이나 전자 평판으로 측량했을 때. 그다음 73은 이 경계선 그 선 위에 등록된 숫자든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경계점 간 거리. 경계점 간 거리. 2번은 맞는 겁니다. 3번 73은 이에 대한 경계원 측량 본 도면을 실시한다. 아까 뭐라고?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에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자 면적을 보세요.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들어가요? 어디에 있어요? 면적은 토지임야 대장에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73의 2에 대한 토지 지목이 뭐냐? 주가 뭐야? 주유소용지라고 있지. 주차장은 차로 표시됐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그 경향점 한번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유형의 문제 나오느냐. 22번처럼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 서로 연결. 지적공 등록사항 연결. 이건 여러 가지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즉 지적도 도면에 우선 소재지번 다 공통이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의 토지 이동사. 여기 특유한 거지. 토지 이동사 유. 그 다음 공유주연명목 소유권 지분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대지권 등록부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 즉 세 가지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몇 동, 몇 통인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 색인도는 들어가지 않지. 색인도는 어디에 들어가? 색인도는 아까 요거라 하지. 요거 색인도? 이거 어디?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23번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문제. 다음에 24번 문제 하나 더 보세요. 자 연결 틀린 거 찾아라. 토지대장 소재지번 다 공통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맞고 임야대장 소재 개별공시가 그다음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공유전명부에 전유분 건물 표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형적인 거 전유분 건물 표시는 전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 도면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 전형적인 거지 삼각점이나 지적 기준점 위치 이거 등록사항이 됩니다. 다음 26번 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을 모두 찾아봐라. 지적도의 축척 몇 가지 했다고? 총 7가지. 지적도는 다 써 이거.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7가지 다 써 지적도에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 없는 게 뭐냐. 500, 1000, 그 다음에 600, 1200, 2400, 3000, 6000, 2000분의 1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을 뺀 나머지 1000분의 1, 2400분의 1, 3000, 6000 이 네 가지는 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로 등록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적공부 열람이나 등본교부라든가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적공부 중에서는 좀 부수적인 영역입니다.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거 요 등록사항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상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여기 끝냅니다. 나머지는 다음부터 볼 거니까 몇 가지 기타 장부. 자 다시 보세요. 지적 공부는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나누더라. 가시적 눈에 보인다. 가시적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야 이게 눈에 보인다. 종이 위에 써놨다는 거. 불가시적 전산화 시켰다. 정보 처리 시스템 기록 지정됐다는 거.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말면 되지. 요 대장 협의는 토지임야 대장 연역적 차이밖에 없다 했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까지가 넓으면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요 두 가지를 도면. 자 소재지번 다 공통 고유번호 도면 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는 넓으면 대장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토지임야 대장 세 가지 암기 면적 이동사유 지목 정식 명칭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암기 대지권 등록부 지분 공통 전유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 가지 암기 부호도 좌표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은 첫째 경계 색인도 도화성과 그 수치 뭐 건축물이나 기준점 위치 같은 거 지목을 쓸 때 부호로 쓴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의 특색 세 가지 지명 다음에 좌표라고 써라 경계점과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 소수 두째짜리까지 쓰고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써준다. 알았어요? 요 정도만 알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첫날인데 굉장히 빡빡했죠. 그래도 지적은 그래도 머리가 덜 아파요. 등기보다는 훨씬 덜 아픈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막 그 이 등록상 암결난 머리가 아프고 도표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찾아가려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도표를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볼 수가 없어. 시험장에서 머리가 그 정도 뛰어난 사람은 한 번에 딱 보는 즉시 사진에 머리에 딱딱 찍힌다. 비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표 정리된 거 있죠. 이런 건 실제 활용 못 해요. 내가 만들지 않은 내가 머릿속에 다 만드는 사람이라면 기억할 수 있지. 그런데 남이 만들어 딱 보고 이거 보면 되겠네. 문제 풀 때 옆에 대줘면 되지.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기억을 하면서 어디만 있는 거 공통사인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래도 좀 나아서요. 개별적으로 다 몇 가지 따가지고 암기하려면 그것도 어려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이해하면서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나가고 문제 풀어야 된다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적공부 등록사항까지 했으니까 다음번엔 기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라든가 부동산 종합공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리하고 중요한 토지 이동과 지적 측량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